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료를 주면 항상 두 알을 남긴대. 무슨 의미일까? 별점. 찌양님 근황이래요. 야, 진짜 쌉 월클이다. 야, 조회수가 미쳤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를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버리고 더 잘 되실 것 같아. 왜일까? 어? 왜일까? 아프리카 지금 하신다고? 아닌데? 안 해.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고 안 하시잖아. 그러게, 뭐 논란도 기억도 안 난다 이제는. 예. 워낙 자기 활동 잘하고. 야, 내 조회수 미쳤다. 그러니까 찌양님의 성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난 세 가지라고 봐. 일단은 대식가야. 대식가. 둘째는 선한 영향력이야. 착해. 세 번째는 외모야. 난 세 가지라고 봐. 아이고, 타은이 어서 온나. 아이고, 천 개 너무 고맙다. 아이고. 그래. 어서 와. 자리하고. 난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 이제 외모도 그 원래 인방이 뭐 외모가 크게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아이고, 그래도 타은이가 또 천 개를. 이야. 나이다. 나이다. 착하고 외모 훈훈하고 대식가고 요거 세 가지가 이제 딱 받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먹방 유튜버 중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좀 이제 문복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징들을 다 보면은 완전 월클류, 그러니까 월클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외모들이 다 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죠? 아, 근데 난 솔직하게 말해서 그 먹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그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맛있는 척 연기하는 거? 연기할 수 있지 않아? 방송도 다 대본이야. 시청자들을 기만했다고? 왜? 먹는 척 하면서 버렸으니까요. 기만이죠. 근데 입안에서 맛있게 이게 입에다 넣고, 와 진짜 맛있어요.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정말 싫어.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왜?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이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먹는 연기가?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신뢰 영역에서 벗어났다. 근데 진짜로 막 배신감 느끼고 막 그래요? 이런 비행신. 반대를 위한 반대 시전하네. 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배신감 느껴지고 그러나? 아니 뭐 대리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스스로 영상 찍어갖고 이렇게 팬들한테 기만을 한 거다. 노래를 립싱크하는데 라이브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럼 뱉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편집으로 숨기자는 그럼 쯔양같이 다 먹는 먹방거들은 뭐가 되노? 비유가 적절하네. 비유가 적절하네. 라이브인 척했다. 이쁜애가 대식가인 컨셉으로 뜬 건데 문복귀가 라면 한 봉 처먹으면 구독자가 뜨겠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실내 영역 그리고 좀 그런 것 같네. 도의적인 어떤 잘못. 그렇구만. 그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때 어땠냐면은 제3자 입장으로 솔직히 나 속으로 놀고 들이네. 비용신한 새끼들. 아니 뭐 저거 뭐 어? 저기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있었어요. 솔직히 난 제3자 입장이라서. 근데 저분을 진짜로 좋아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적이 아니어가지고. 6시 내 고향 출연은 정말 탁월했다. 연령층도 확장되고 외국인 유입으로 그냥 넘사벽이 되어버린 이 쓰양. 아 구독자 635만 명 미쳤다리. 근데 이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식가가 되기가 힘들죠. 그죠? 밥 시킬까요? 아니 배 안 고파. 아, 예.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돼. 쯔양이 쉽게 쯔양이 알고 보니 탐나 밑에 철구처럼 먹토쇼 했다고 밝혀전 어떨 것 같음? 나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그 주 고객층이 아니고 난 제3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솔직한 말로 뭐 공감해주기 힘드네. 모르겠어. 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의 팬을 자처했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그게 그런데 감정이입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알바요 쓰레빠요. 넘어가겠습니다. 배신남은 무슨 키읔키읔. 솔직히 남들이 욕하니까 한국인 종특으로 물타기 한 거지. 그럼 음식 광고도 다 맛있게 먹는 연기하고 안 먹는 건데 다 사기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임마. 그거랑은 좀 다르지. 넘어갑시다. 공공요인 이후 남자들 헤어스타일 변천사. 샤기 컷은 난 좀 그 저기가 가 공감이 가. 그리고 울프 컷도 일자머리 요때. 지드래곤 때문에 쑥대머리 이런 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0708년도면은 빅뱅 활동할 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댄디 컷. 요즘 머리 스타일들이 다 개성시대라고. 맞아 맞아. 나도 뭐 파마하고 뭐 다 했었으니까. 내 옛날 사진들을 보면은 다 있네요. 이 머리들이 내 옛날 사진들 보면은 샤기 컷도 했었고 그죠? 이때 꽃보다 남자 시절 그리고 샤기 컷 수치는 거 이런 거, 이런 머리, 유노 유노 막 이렇게 이거 동방신기, 예. 염색하고
댄디컷 비스무리하게 했던 시절. 예, 다 있잖아 머리들이 이 시절. 예, 그래도 이런 머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예. 다 해봤지 이때 이 머리. 형 솔직히 파마한 거 말고는 차이를 모르겠어. 차이 있지 왜 없냐? 이 베이비 펌이라 그러죠 이거? 진짜 구레나루 존나 많이 길렀다. 동네 미용실 가면 저렇게 생긴 기센 아줌마 한 명씩 있음. 넘어갑시다. 옛날 일을 시절 보다가 현재 모습 보니까 주팽이 한 대 마려워요. 법규형. 너는 리즈 시절이 없지 않니? 야 실용음악가야, 너는 리즈 시절이 없었잖아. 네 리즈 시절? 태어났을 때 아니야? 너 인큐베이터에서 예예 할 때가 네 리즈 시절이야. 넌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가 네가 제일 이뻤어. 넘어가겠습니다. 청담동 샵에서 130만원짜리 헤어 메이크업 받아본 유튜버. 130만원짜리 헤어 메이크업? 쌩얼에서? 와, 렌즈랑 이런 것도 싹 다 해주나 보다. 방탄이나 트와이스 같은 연예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130? 근데 본판이 되시는데? 웅이 플러스 세아 같은데 약간? 본판이 되니까. 손흥민 새 의류 브랜드 NOS7. 이게 손 거꾸로 놓은 그거죠? 네. 7번? 이게 근데 뭐 티셔츠 73,000원, 맨투맨 137,000원. 비싼 거 같은데?
여기 괜찮다고? 아 그래? 하긴 뭐 손흥민이니까 월클 아인교 월클이자네 예. 월클이자네 학교에서 빅뱅 성지합 창단 뭐야? 아 놀려라 아 미친 새끼 아니야 동물 동물들의 음낙모음 예 그 뭐 이렇게 커 돼지 음낙 아니 어유 뭐 이렇게 커요 아이 너무 크다 아이 너무 크다. 아이 뭐 이렇게 커요? 진짜 너무 크다. 아씨 돼지 음낙 요리 있나요 혹시? 아이 너무 크잖아. 그것도. 아 요리 있어? 약간 마렵네. 아 햄스터도 뭐 이렇게 커? 비비탄 좀 써보고 싶다. 아니, 아씨, 어이 햄스터 너무 크다. 얘네들 뭐 정력관가 뭐야? 오 깜짝이야. 박쥐. 아 입맛 발기한 것 같은데요? 어우 더러워 박쥐. 어우. 와 얘는 무슨 형광. 어, 얘 뭐 형광음낭이네? 어,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코트야, 100개는 무시해.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컨텐츠 중이어갖고요. 요리 다 존재합니다. 순대 사면 넣어주는 간이랑 식감과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 요리가 가능한 거구나 얘네들이.
여성분들 이거 보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 저걸 달고 다니면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불편하지 않고요. 그죠? 불편하지 않고 은근히 편해요. 예. 여성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야. 저걸 달고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페미들이 보면은 신고할 법한, 예, 어떤 카페라고 합니다. 예, 컨셉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성적으로 이제 개방돼 있는 그런 곳이군요. 이 뭐야? 기름값을 내기 싫어서 남자친구 욕하는 여자. 이 족같은 새끼 어떻게 할까? 그 커플인데 남자친구가 이제 대놓고 야 너는 차를 그렇게 얻어 타면서 기름 한 번을 안 넣어주냐 어떻게? 너 존나 개념 없다. 이걸 이제 돌려갖고 이제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제 그 남자친구. 근데 이걸 이제 박제해갖고 여초 사이트에다가 올린 여자. 예. 자, 예를 들어 차를 샀어. 차를 썼어. 이게 기름값이 10만원이야. 버스값이 둘이 합쳐서 12만원이야. 기차값은 둘이 합쳐서 15만원이야. 넌 뭘 쓸래? 차. 그치? 근데 차를 쓰는 사람은 기름값을 혼자 내고 버스값, 기차값은 둘이 낸단 말이야. 근데 차를 쓰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기름값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야. 그거에 대해 너의 생각은? 아니 근데 송영진 씨는 너무 저기 좀 샤이 보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찌질하게 보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야, 넌 어떻게 된 애가 기름 한 번을 안 넣어주냐? 너 운전하는 게 개 조수로 보여? 어? 너 한번 대중교통 한번 야무지게 이용해 볼래? 어? 데려다 주고 어? 야, 니랑 나랑 좋아서 사귀는 거지. 내가 너한테 갖다 바치려고 내가 일방적인 사랑을 하냐? 어? 아니잖아. 기름값 좀 내.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지. 나는 얘기해요. 저는 무조건 얘기합니다. 저는 무조건 얘기해요.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네 기사야? 얘기를 합니다. 어디 차도 없는 게 자꾸 데려다 달래? 버릇 나빠지게. 이런 얘기를 저는 해요. 얘기를 해야 돼.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 더 찌질해 보여요. 아니 제가 뭐 상남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자가 미안해해야지 정상이고. 근데 안 미안해하고 아니 좋게 얘기하면 되지. 왜 어? 왜 짜증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 짜증나게 네가 했잖니. 네가 눈치 없게 짜증나게 한 거 아니야? 어? 야,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네가 미리미리 좀 생각도 하고 그랬어야지. 넌 이렇게 배려심이 없니, 여자애가? 어?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애들을 다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고 다 그래 부둥부둥 해주셨어? 공주 대접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불거지겠죠? 예, 근데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좀 기름도 좀 넣어주고 그래라. 이렇게 거지같이 차 으듯하면서 왜 그래요? 예? 남자를 무슨 종으로 알아?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들이 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전남친 작품이야 다. 얘기 안 하니까 그게 쿨한 줄 알고.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항상 태워다 주고 아이 기름값 뭐 그거 얼마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안 돼. 정당한 어떤 권리를 그 얘기해야 되는데 아 요즘 그 얘기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넘어갑시다.
근데 아, 너무 찌질하다. 송영진 씨 좀 찌질해 보여요. 난 여태 누굴 만나든지 기름값 가지고 논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걸로 쪽팔리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금 빌어먹을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니? 난 백수였고 지금도 연봉 적은 신입사원이지만 이걸 너한테 물어본 건 내가 낼게라는 답변을 바란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야. 아휴 구구절절 그냥.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큰 높은 확률로 내가 놓으면 그냥 끝나는 관계 같은 연애라고 봅니다.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는 저같이 자존심이 너무 센 남자들은 예, 대놓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자기 할 필요도 없이 예, 그거 데려다 주는 거 당연한 것도 아니고 택시 불러다 주는 것도 당연한 거 절대 아니야. 만약에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놀러를 와요. 그럼 자기가 택시를 타고 와. 그럼 그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뭐 3-4만 원이 나와요. 그럼 갈 때는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예, 갈 때는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지 않아요? 예. 지가 한번 썼으면 갈 때는 내 돈으로 한번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지. 당연하게 아는 게 제일 족 같은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택시비를 왜 내줘야 되냐고? 아니 저는 경제적으로 여자친구보다 조금 뭐 돈을 더 벌어왔었어요. 항상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그러니까 나보다 돈 잘 버는 여자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솔직히 사회 초년생 혹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 생활 하더라도 뭐 월 300 많이 벌어요. 월 300에 예? 월급 받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왔다 갔다 택시비가 이게 부담스럽죠. 한 번씩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다 내주는 건 내가 병신 호구새끼고 그죠? 그 정도는 난 내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올 때는 왜 내주냐 왜 안 내주냐고 그건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의 성의 표시인 거지. 귀엽잖아요. 저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밥 사주려고 막 노력하고 별것도 아니지만 예? 몇천 원짜리라도 뭐 사주려고 그러고 어? 한 번쯤은 뭐 배달의 민족 시켜주고 그런 거 보면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사귀는 거죠. 예, 그동안 사귀었을 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귀엽잖아요. 예. 근데 형도 너무 돈 쪽으로 본다 그러는데 뭐 돈 쪽으로 보는 게 어딨어요? 여자 만나 여자 만나는데 내가 더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내가 100% 다 내주면 안 되지. 21세기 동안 남자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남자가 저러면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 소리 들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돌려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존나 찌질해 보여. 야,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아.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데이트하는데 한 번을 기름을 안 넣어주니? 너 진짜 어? 좀 별로다. 어? 야, 차 타지 말고 우리 앞부분에 너 그냥 너가 대중교통 이용해라. 어? 그럴 거면은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여자가 삔도 나가가지고 야 말을 하더라도 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내 말투나 내 톤이나 짜증낸다 화낸다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면서 나의 태도를 꼬집는 여자들은 그것도 찌질한 거야 여자가. 그냥 대놓고 인정하고 아 그랬어? 네가 그동안 참고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그래 미안하다. 어? 솔직히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그냥 좀 편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해 하면 얼마나 쿨해요 여자도. 근데 지금 그 말을 왜 짜증내면서 얘기해? 말 똑바로 해 이러면서 어? 괜히 거기서 막 엇나가가지고 안 태워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치사하다 남자가 쪼잔하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지 삔도 나가서 그런 거야. 예. 넘어갑시다. 그래 여자가 쿨하지 못한 거야. 아니 근데 기름 한 번은 넣어주는 게 맞죠. 남자친구 그 기름 한 번 넣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내 여자친구 자랑하고 다녀요.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왜 안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예? 넘어갑시다. 근데 왜 나한테 커피 사준다고 카페 가놓고 계산은 안 했어? 너 누구야?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넘어갈게요. 6학년짜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인데 얘가 일마가 이제 대학생인가 봐. 근데 이제 그 집에 달아놓은 그 IPTV 그 카메라에 찍힌 그 모습이야. 어 뒤에서 목 조르고 이제 주먹으로 막 허리 같은 데 막 쳐가지고 패네. 머리랑 복부랑 팔이랑 무차벽으로 가격하고. 50분에 걸쳐서 때렸대. 학생 집이 아니라 카페랑 그 건물 내 계단 같은 데서 카페에서 공부했나 보지? 70대나 때렸대.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앞으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돈 못 버니까 그 애가 집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래 너 왜 그래? 아니에요. 너 무슨 일 있었지? 저 맞았어요. 누구한테? 과외 선생님한테. 병신새끼 왜 폐애를? 이 모기가 좀 물어뜯었다고 감정이입해가지고 그 DC 인사이드에다 모기 갤러리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기에 대한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곳인데 어 모기를 약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네. 모기를 모기한테 대상으로 너에게 난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줬어. 새벽 4시경이었지 네가 내 얼굴을 얼쩡거려도 참았다. 앵앵거리는 족같은 소리를 내도 피 빨리 처먹으라고 봐줬고 그 후에도 잠만 깨우지 말라고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내주었다. 그런데 니놈은 소리로는 안 되니까 귀엽고 콧속으로 들어와 내 단잠을 깨우는구나. 모기야,
군대에서 기상할 때도 이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일한 적은 처음이다. 어? 오늘 뒤진환이 있어도 니놈은 잡아 화형에 처하고 죽겠다. 씨발 새끼놈아. 이제 걸어다녀 씨발년아. 팔다리 뭐 더듬이 날개 다 띄어버리고 몸통만 남겼네. 좆기는 죽이면 그냥 버리지 말고 갖고 놓으면 재밌음. 씨발년 곱게 보내주면 안 돼. 모기 엑조디아 만드는 중. 나랑 오목이랑 빙고할 사람. 근데 날개 한짝 어디 갔지? 배 눌러서 피가 나와야 인정아. 사고파괴사 오목이나 빙고하자. 이거는 진짜 범기다. 그니까 개일주 실험. 에탄올이니 뭐 과산화수소니 이거저거 갖다 다 대보네.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당겨서 저기압 저산소 적응 훈련.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밀어서 고기압 적응 훈련. 노. 물리지 않습니다. 잠 깨지 않습니다. 헬스 갤러리에 샀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 모기 타액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피를 빨면서 우리 피는 빨고 자기 주둥에 있던 그 침을 뱉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릴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단백질, 모기의 침은 침의 단백질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모기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뭐야 이거? 아 씨발 더러워! 으아! 와 돈벌레 존나 크다. 와 뭐 무슨 뭐 진짜 에어링 같이 생겼어. 어 뭐야? 와! 와! 어 더러워. 존나 징그럽게 생겼다. 현생에서 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저 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어? 씨발 더러워. 어우. 일본에 있대. 이게 대왕 돈벌레라는 게 일본 오키나와 산이래. 어 너무 크다.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된다. 돈벌레가 착하다고? 그 선함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거야? 착하고 안 사악하고 이거 인간이 정하는 거야? 근데 돈벌레가 해충 다 잡아먹음. 그치 그거는 우리 익충이지 우리한테 있어서는 익충. 어.
와, 저 여러분. 야, 나 큰일 났다, 랄프야. 네? 나 순간. 네. 잔 거 알아? 예? 나 순간 잠들었었어. 예? 나 한 5초간 렘 수면 잠깐 했던 것 같아. 5초?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그러니까 움직였는데 순간 기억이 사라졌었어. 와, 좆대네. 와, 뭐야 이거. 이게 기면증인가 그거예요? 홀리 쉣. 그러니까 내 기억은 아까 여기서 끊겼고 이걸 보고 있더라고 내가. 돈플렛에서 끊기고 이제 장난의 게시글 나오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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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우리 조랑 보니까 400개를 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버텨야 돼. 그래야 이제 내일부터 또 방송 잘할 수 있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뭔데 댓글이 393개야? 그거예요. 뭐 사연이나 좀 댓글 해봅시다. 어우, 유치해. 한번 해보시죠. 아, 어유유유, 너무 야하다. 우리 민경훈 바이럴님 꾹꾹 까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꾹꾹 까까 화이팅. 엘살바도르라는 그 나라가 있나봐요. 이게 엘살바도르는 그 브라질 아니야? 남미 쪽에 있는 그냥 하나의 도시 아닌가? 이게 나라야? 엘살바도르가 나라야? 중남미 나라야? 얘네가? 아, 그 나라 좆대 때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써갖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30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300만 달러, 약 683억 원 규모인데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를 사들일 때 쓴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손실인 셈이다. 디폴트 확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약 8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수순을 받게 된다. 이 나라의 그 수장이 누구냐? 40세의 어린 나이로 지난 2019년 6월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에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밀어붙여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 나라 처망했네.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수술, 라식 라섹 수술. 요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태어나서 했던 모든 돈 들여서 했던 짓 중에서 제일 잘한 짓이 바로 라식이었다 뭐 라섹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 뭐라 하면은, 야, 이게
그렇게 괜찮은 수술이면, 그렇게 완벽한 수술이면 삼성의 이건이나 아니 삼성의 이재용 어? 그 회장은 왜 안 하냐? 어? 삼성의 이재용 부자에다가 재벌인데 아직까지도 안경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래. 빗번짐, 안구건조증, 난시, 초점 안 맞음, 원추광막 등 각종 부작용들로 진짜 후회하는 부류들이 있다. 요즘 기술 좋아져서 헛소리라고. 부작용 개뿔. 나도 언제 한번 하고 싶긴 해요. 아까 저는 집에서 렌즈 안 끼는데 밖에 나갈 때 바이크 탈 때 렌즈 끼는 게 너무 귀찮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렌즈 때문에 제일 귀찮은 것 같아. 하면은 2주 동안 방송 쉬어야 되는데 감당 가능? 몰라 나도. 이게 뭐야? 교회 오빠가 기타 가르쳐준대. 교회 끝나면 2시간씩 주말마다 배운다는데 무료로. 기분 뭔가 족같은데 나 찐임? 아, 여자친구가 교회 오빠한테 기타 배운다고. 내 여자친구가 이제 그 교회 오빠한테 기타를 배운다고 나한테 통보를 한다? 저는 배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전 남녀관계, 친구, 오빠, 동생, 그런 거 없다고 봐요 저는. 예, 나 같으면 찝찝할 것 같아. 싫어. 기분 더러우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악기 다루는 교회 오빠 끝나고 2시간이면 3달 안에 먹힌다. 후회하지 말고 말리던가. 족같은 걸 보기 전에 헤어져라. 너랑 잠깐 소홀해지면 교회 오빠라는 새끼들은 그 힘들어할 때를 파고들어서 네 여자친구를 범한다 뭐 이런 얘긴데. 무료로 2시간이나 해줄 리가 없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분석이 맞는 것 같아. 관심도 없으면 왜 2시간씩이나 시간 쪼개가지고 기타를 가르쳐주겠대. 맞아, 이런 게 제일 족같은 것 같아. 아, 그래? 너 남자친구도 있는데 내가 괜히 너네 둘 사이 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미 가르쳐주는 순간부터가 그건데.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은 돌같이 봐야지. 남자 앞에서 현 남친을 험담하는 애들은 100% 그 남자한테 마음이 생겼고 바로 헤어질 결심한 얘들임.
인정. 인정. 기타 운지법이 아니라 주지 운지법을 배우겠는 분. 아이씨발. 남자는 마음이 없으면 돈 시간 절대 안 쓴다. 명심해라. 저 썰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썰들이 많더라고요. 남사친이랑 1박 2일인가 2박 3일로 여행 다녀오는데 절대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막 호언장담하는 여자친구. 미친년들이 많지.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둘이 사귀는데 나랑 사귀는 건 좋지만 남자를 다 정리해라 이러면서 주변에 친구랑,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고립시켜버리는 남자들도 있어. 여자친구를 고립시켜버리는 남자친구. 남자란 남자는 싹 다 정리시켜버리는 거지. 완전 그 구속을 시키는 거지. 그거 나라고? 그게 왜 나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자애들이랑 뭐 같이 술을 먹건 뭐라건 그 전혀 신경 안 써요. 예. 여자친구 고립시키는 건 난 그건 안 합니다. 예. 아니, 저는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저 역시 고립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 서로 핸드폰 검사하고 서로 핸드폰 막 그, 예? 하는 거.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예. 핸드폰을 뭐 서로 굳이? 예. 맞아. 그건 안 하죠. 전 여자친구 핸드폰 본 적 없어요. 안 봐요. BJ들은 어차피 쪽지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와서 비일비재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예. 그래서 절대 공유 같은 거 안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핸드폰 보여달라 그랬는데 꺼려하면 좀 찝찝하다. 근데 당연히 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 사진첩에 자기 나체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별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 얼굴 쌩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겁나 얼빡샷 해갖고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창피해갖고 안 보여주는 것도 좀 있고 그렇지. 예. 여자들 핸드폰 갤러리에 더 막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그거를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거 굳이 왜 봐요? 굳이 왜 보고 왜 고통받으려 그래? 그냥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과거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의부를 통해서 들어야지 내가 직접 막 보고 캐고 한다 그래서 과거가 바뀌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나를 속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연이 나를 속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이제 그거 거기서부터는 좀 약간 뭔가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지.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과거를 많이 물어보긴 해요. 왜냐?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된 거니까. 예. 그 정도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예, 왜 헤어졌는지 그 정도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극혐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큰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돼요. 예, 어떠한 남자를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이 정도는 그냥 그 과거가 중요해? 이거보다는 그냥 그걸 알아놓는 게 좀 좋긴 하던데요. 이게 극혐이라고요? 아니 뭐 제가 님이랑 사귈 것도 아닌데 뭘 극혐이고 뭐고 그딴 소리를 왜 해요? 죄송한데 저도 님처럼 이렇게 구렛나루 길고 수염난 여자 저도 별로 안 좋아. 님 스포츠 머리 하셨잖아요. 왜 스포츠 머리한 여자 아니 그쪽 이뻐요? 못생겼잖아요. 저도 당신 싫어요. 에? 아니 스포츠 머리 하신 여성분이 왜 저랑 극혐이님 뭐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에? 이상한 여자일세? 그죠? 왜 스포츠 머리라고 나한테 극혐이다 그러지?
지면상 생각 안 하고. 네. 이쁠 수도 있다고? 아니요, 안 이쁠 것 같은데. 왜 또 시청자랑 싸우냐? 아니 어떤 여자 시청자분이 저한테 극혐이래요. 지면상 생각 안 하고. 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 인중에 여드름 나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가 있대요. 예,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다섯 마을. 임대료는 1가구에 2명이 입주한 경우 보증금이 150만원에서 월세 9만원이다. 한 명이 거주하는 가구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 5천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2005년부터 15평형의 200가구가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게 있었어요 원래?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저렴한 임대료에 헬스장, 독서실, 무인 택배 보관함 등 각종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며 입주 대상 확대로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 댓글 대부분 반응들 보니까 존나 싫어하네요. 이게 약간 성차별처럼 느껴지나봐요. 성남에만 있다고 하네요. 예, 성남에만 있는 제도.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 넘어가시죠. 누구 작품인지 모르겠으나. 예.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지. 아니 성별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고를 수가 없는 건데 무슨 RPG 캐릭터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내가 고추 달고 내가 애초에 에? 꽃잎 달고 태어나는 건데 이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았다, 이곳이야말로 성차별 아닙니까? 예. 씨발 족같네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필히 멸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제도를 만든 개새끼들을 패죽여야죠. 아이 씨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어? 이 씨발 얼마나 개꿀이야. 아이 솔직히 임대아파트 그래. 어? 뭐 대단한 아파트도 아니고 뭐 솔직히 근데 이런 거라도 혜택이 있냐고 남자들은. 응? 이 혜택 받고 싶다 이거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 5천원짜리, 어? 이 가격에 이런 아파트면은 내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훌륭하긴 진짜 훌륭하지 진짜로. 에? 말 조심하라고? 조심 못해. 조심 못해! 할 짓거리가 따로 있지. 요즘은 고시텔도 저 가격이 안 나와요. 에? 아싸리 뭐 장애인이나 아싸리 뭐 노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소위 계층에 게 뭔가를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사지멀쩡한 에? 사지멀쩡한 그냥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남자에 비해서 이거 200만원에 월세 16만 5천원짜리 집이 어딨어 씨발! 여러분들 민심 얻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성 전용 이런 것들 없어져야 되긴 해요. 아니 내가 뭐 솔직히 뭐 남성 인권을 뭐 대변할 사람도 아니고 나 그렇게 나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형, 아니 씨발 뭐 우리가 뭐 씨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씨발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주차장, 아 임산부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차라리 저거를 어? 미혼모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가는 게 정말 여성이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은 저건 문제 있는 거고,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거라면은 뭐 그걸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소외 계층이고 솔직히 여자 혼자서 애 딸렸는데 그 애를 혼자 싱글맘이 이제 어린데 그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부합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만 저 집을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미혼모는 인정이라 이거야. 근데 뭐 저 아무 여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면은 씨발 족같지. 장애인 전용 칸보다 여성 전용이 더 많더라. 주차 못하면 집에서 쿠팡이나 키즈 18 키우 키우. 아무튼 저건 진짜 좀 많이네요. 비즈 시스템이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말 때문에 여성분들 괜히 뭐 이렇게 뭐 코트 뭐 여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도 생각해봐요. 지금 입장 바꿔갖고 우리가 뭐 고추 달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예? 이 성별만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 또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여성분들 그죠? 예. 우리 당연히 남자들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여자 시청자분들. 예?